나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었어. 웃음 팔고 몸 팔아서 아유 불결해. 엄마처럼 더럽게 살지 않아. 나는 이 사람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뭐야,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떻게 엄마가 너를 키웠는데,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망할 년 같으니라고. 엄마의 늪, 지연이 이성수. 딸은 엄마의 팔자를 담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의 가슴은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은근히 위안이 되는 말이기는 했으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화들짝 놀라 얼토당토하는 마음을 밀어내느라 힘이 들었다. 경자는 딸인 영미의 행실이 못마땅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더 싫었다. 어찌 보면 영미의 팔자가 자신의 팔자보다 더 사나운 것처럼 느껴서 진저리가 쳐졌다. 영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경자는 한 번도 사내에게 정신을 팔리거나 마음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미의 행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엄마, 아빠를 왜 욕하는 거야? 영미가 지금의 혜지보다는 어릴 때였다. 어느 날 불쑥 영미 앞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었다. 서먹해할 틈도 없었다.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불러대며 예쁜 짓을 했다. 그러자 남자도 친딸처럼 아껴주고 예뻐해 주었다. 영미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었다. 공주라고 불러주며 하루 종일 놀아주기도 했다. 영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도 않았다. 영민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물쓰듯이 써댔다. 저놈은 이제부터 아빠가 아니야. 앞으로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엄마인 경자는 살이라도 깎아먹일 것처럼 남자를 대접했었다. 영미가 보거나 말거나 남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했다. 남자의 유난스러운 욕정을 채워주느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영미가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도 서슴없이 옷을 벗어젖혔다. 그러던 경자가 돌변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퍼부어댔다. 남자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하지만 발을 방으로 들여놓지도 못하게 했다. 눈동자가 반쯤 돌아간 상태로 온갖 욕설을 동원하여 사나움을 피웠다. 영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 생떼를 쓰는 엄마가 야속했다. 장난감과 예쁜 옷을 사들고 왔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남자의 소지품을 마당에 내던져 놓고는 쾅 소리 나도록 문을 닫고 문고리를 후다닥 닫아 걸어 놓았다. 내 장난감은 엄마 미워. 영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손에 넣지 못하는 서러움을 토해내며 때를 쓰며 매달렸다. 아마 반나절이나 때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연신중을 그리며 윽박지를 뿐이었다. 조용히 해. 다 잘난 네 애비 때문이야. 아이고 지겨워. 이놈의 팔자야. 경자가 남자의 호주머니 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했었든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호주머니가 두둑한 다른 남자가 필요했다. 경자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물론 떳떳하지 못한 날들이기는 했다. 자신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까만 눈동자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몸이 부서져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힘에 부쳤다. 몇 번씩이나 보따리를 싸기도 했고 목을 맨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이 없었으면 좋을 일이었다. 남편은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거나 아버지인 적이 없었다. 제법 기대도 했었다. 하지만 갈수록 운명이라고 여겨졌다.
죽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잡았대. 어머니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팔자를 자신이 끊어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대. 그런데 영미는 뜨거운 피를 주체하지 못했대. 영미의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만큼이나 타일렸대. 때로는 무릎을 꿇어 사정도 했대. 하지만 영미의 행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대. 마치 청개구리 같았대. 오히려 경자를 탓하고 비난하며 엇나가기만 했대. 새로운 남자가 생기게 되면 눈빛부터가 달라졌대.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살이까지도 엉망으로 변해가지만 오직 남자에게만 몰두할 뿐이었대. 전현이 미쳤구나. 영미의 눈동자가 눈꺼풀 위로 바짝 올라가 있었대. 흰자 위를 허옇게 드러내 쏘아보며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태도였대. 소름이 끼쳤대. 물론 실수였대.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대. 혜지가 방 안을 훔쳐보며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기에 정신이 반쯤 나가고 말았대. 경자도 너무했다 싶어 변명을 했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투였대. 미친 사람은 엄마야. 이제 혜지는 어른들의 깊은 얘기도 제법 알아듣는 눈치였대. 자신의 주장을 어른처럼 조리 있게 펼치기도 했대. 요즘 들어 혜지의 짜증이 잦대. 영미도 그 까닭을 잘 안다. 그런데도 알몸뚱이로 일어서서 상택을 끌어안아 보호하는 데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대. 상택은 난데없는 상황에 혼비백산한 표정이었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영미의 전무듬이 상택의 머리통을 짓누르고 있었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대. 하지만 영미의 작은 품속으로 숨어드느라 여념이 없었대. 영미의 젖가슴이 침으로 번들거렸대. 조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대. 하지만 영미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렇지 않았대. 행여 상태기가 손찌검을 당하기라도 할까봐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대. 상택을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몸짓으로 경자의 눈치를 샅샅이 살폈대. 바깥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상관하네. 제발 집으로만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혜지가 뭘 배우겠냐? 흥, 엄마가 뭔 상관이야. 내 인생이고 내 딸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미의 표정은 표독스럽고 단호했다. 경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더 이상 말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상택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었다. 저놈을 고소할 테니 그리하라. 경자의 얘기에 상택이 화들짝 놀랐다.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영미의 품속으로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었대. 경자는 기가 막혔대. 여느 때처럼 사나움을 피우며 대들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머리끄덩이를 잡아 채 화풀이라도 할 수가 있대. 그렇지만 영미가 마치 경자의 마음을 꿰뚫어 읽기라도 했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었기에 분결에 그만 튀어나와 버린 말이었대. 두 사람이 저지른 소행으로 보면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어도 화가 풀릴까 말까 했다. 그렇지만 영미는 여차하면 몸싸움이라도 벌일 태세였다. 그리고 혜지가 주시하여 쳐다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모습이었다. 혜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까 숨이 불쑥 솟아나왔고 허리도 잘록해져 있었대. 보통 사람이라면 다 큰 딸에게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엄마의 지부였대. 그런데도 알몸을 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대. 오로지 온몸을 동원하여 상택을 보호하려고 할 뿐으로 엄마로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대. 아무리 미워도 사위인데. 야 이년아, 나 저런 사위 둔 적 없어. 여보야, 시골집에 갔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 그런다고 헤어질 줄 알아?
영민은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얘기했대. 아무리 반대를 해보았자 소용없으니 포기하라고 했대. 온갖 욕설을 섞어 간섭하지 말라며 퍼부어댔대. 갈라서지 않으면 콩밥을 먹이고 말 테니 알아서 해라.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야. 사내한테 달렸어. 그런데 저놈은 아니야. 싸기 노래. 경자가 엄포를 놓고 있기는 하지만 가슴이 미어졌대. 어깃장을 놓으며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자신을 빼닮고 있었대. 큰일이다 싶었대. 지난 행동들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떠올랐대. 그리고 그 위에 상택의 모습이 겹쳐지자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대. 상택은 영미보다 다섯 살이나 아래였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이리저리 쏟아낼 때인 왕성한 젊은 청년이었대. 그런데도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 있었대. 빈둥거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대. 차라리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라도 되는 것이 낫다 싶었대. 심지어 TV도 보려고 하지 않았대. 어쩌다 보게 되더라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심드렁해지기 일쑤였대. 매사가 그랬대.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대. 요즘에는 가끔 바깥으로 나돌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할 일이다. 금세 또 집안에 틀어박혀 빈둥거릴 것이다. 그런 상택에게 영민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해 놓았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짓이다. 바깥 출입이 없으니 비싸고 좋은 옷과 신발이 무슨 소용인가. 영미의 수입은 괜찮은 편이다. 영미의 수입만으로도 모녀는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대. 그런데도 걸핏하면 엄마에게 손을 내민다. 목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상택의 헛된 뒷바라지에 쪼들려서 그렇대. 당초 상택의 몸집은 지금과는 달랐대. 몸집이 크고 단단해서 맨손으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기세였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오히려 갈수록 여유와 가고 있다. 영미의 욕정 때문이라고 짐작되었다. 누구 맘대로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내가 가만 있나 봐. 영미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지도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엄마가 자신을 불사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대. 저 년이 미쳤구나. 엄마라는 년이 딸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경자는 혜지를 바로 볼 수가 없었대. 참으로 민망했대. 설령 잠자리를 방해받아 기분이 잡쳤더라도 자식이 쳐다보고 있었대. 우선 벌거벗은 알몸을 수술려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더라도 늦을 것은 없었대. 내 남편이야. 내가 좋다는데 딸이 무슨 상관이야? 여전히 영민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대. 아무리 막 되먹은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치부를 감추려 하고 될수록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만족보다도 자식 교육을 우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경자도 그렇게 살았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다. 하지만 영미처럼 후안무치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영미의 행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전현이 완전히 미쳤구나.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엄마라는 년이 다 큰 딸 앞에서 뭔 꼴이냐? 야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경자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방바닥을 향해 내동댕이 쳤대. 목청껏 악을 썼대. 무려 한 달이나 기다려 겨우 구한 핸드백이었대. 영미가 갖고 싶어하는 핸드백이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대. 천만 원이나 주고 사왔대. 하지만 영미의 반응에 어처구니가 없었대. 부하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
M은 핸드백에다 대고 분풀이를 한 것이다. 상택을 두고 여러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궁리 끝에 영미가 좋아하는 핸드백을 이용하여 물고라도 터볼 생각이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얼음상이라도 놓아볼 생각으로 핸드백 속에 시카를 넣어 가져왔다. 그런데 영미의 반응을 보자 애초부터 그런 것 같았다. 오히려 속셈을 알아차기라도 하는 것처럼 되레 시비를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죽으려면 엄마나 죽어. 나는 엄마처럼은 못 살아. 나는 이 사람 먹여 살릴 거야.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다. 애써 표정과 말투에 도끼를 담아 품어냈다. 경자의 난입을 탓하는 눈빛이었다. 혜진은 또래보다 한참이나 성숙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민망해하고 있었다. 경자는 더 애 같았다. 그렇지만 영미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투였다. 자신의 황음한 모습을 추슬려 볼 마음조차도 없었다. 오로지 상택의 기분이 어찌 될까봐 신경을 곤두세워 놓고 있었다. 그래, 네 년 앞에서 죽을 테니 똑바로 보아라 이년아. 영미의 대답에 경자는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핸드백을 열어젖혔다.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는 시카를 후다닥 꺼내들고 영미에게 재빠르게 다가갔다. 그리고 영미들어 잘 보라는 듯이 자신의 목덜미에 시카를 바짝 들이대며 말을 이었다. 혜지가 뭘 보고 배우겠냐. 너는 혜지 팔자도 망쳐놓을 년이야. 차라리 너 같은 엄마는 이 세상에 없는 편이 좋아. 나랑 같이 죽자. 경자는 영미와 자신의 목덜미에 시카를 번갈아 들이대는 신용을 하며 얼려매고 있었대. 하지만 영미는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놓고 꿈쩍하지 않았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대. 경자의 성격은 불같이 급하고 거세기도 하다. 웬만큼 대가 센 남자는 감당하기에 버겁다. 경자의 남편 만섭이 바깥으로만 떠도는 까닭도 경자의 거칠고 급한 기세 때문이었대. 경자는 화가 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영미도 잘 알고 있었대. 설령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단 말리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대. 하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였대. 엄마가 뭔데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난리야? 죽으려면 혼자 죽어. 영미는 여차하면 몸싸움이라도 벌이겠다는 태세였대. 나를 바싹 세워 쏘아보며 대들었대. 그래, 내가 미친 년이다. 너 같은 년을 자식이라고 여태껏 키웠구나. 경자는 기가 막혀 대꾸할 말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대. 사실은 길을 꺾이지 않으려고 아무렇게나 해보는 말이었대. 따지고 보면 영미의 말이 그러지 않았대. 엄연한 성인이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면 된다. 물론 영미의 말씀은 이성의 눈을 뜨고부터 계속되는 일이었대. 어린 나이인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혜지를 낳았고 이혼도 했대. 영미의 뜨거운 피를 다스리지 못해 생겨난 아픔이었대. 그렇기에 경자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습관처럼 끼어들었대. 영미의 사생활까지도 매사를 간섭하려 들었대. 엄마가 가르쳐 주었잖아. 영미로부터 한두 번 들었던 말은 아니었대. 걸핏하면 맞서 대드느라 꺼내놓는 말이었대. 그렇지만 바로 곁에서 혜지가 빠짐없이 보며 듣고 있었대. 손녀에게 부끄럽고 미안했대. 영미의 얘기가 보통 때와는 판이하게 들렸대. 경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대. 후회가 밀려들었대. 그래, 악연이다. 같이 죽자. 그러면 끝나는 거다. 경자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퍼부어대고 있었대. 마음 같아서는 함께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싶기도 했다. 영미의 반응과 태도가 이전하고 확연하게 달라 당황스럽고 허망했다. 영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경사는 영미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목과 영미의 목을 향해 시카를 번갈아 들이대며 얼음장을 놓고 있었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영미가 시카를 향해 자신의 목을 들이밀었대. 점점 더 고약해서 가고 있었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대. 조금도 수그러들 기색이 아니었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시기였대. 그리고 여태껏 보이지 않던 도끼를 온몸으로 품어내며 칼을 쥔 경자의 손목을 사바채 비틀어 시카를 사납게 빼앗아 들었대. 영미가 푸르락 누르락 하는 얼굴로 경자의 기세를 제압하더니 당장이라도 경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을 태세였대. 경자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대. 눈동자의 길을 모아 도끼를 품어내며 영미를 쏘아보았대. 그러자 영미가 시선을 회피하느라 시선을 돌려 방바닥에 널브러진 핸드백을 후다닥 집어들었대. 그리고 핸드백을 향해 칼을 내리 꽂았대. 야 이년아, 핸드백이 뭔 새가 있다고 지랄이냐?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면 그렇지. 딸보다는 돈이 좋지? 호호호호. 영미가 헛웃음으로 비웃었대. 경사가 놀라는 표정으로 말리려 들자 더 재미있다는 듯이 핸드백의 마구잡이로 칼질을 해댔대. 핸드백이 경사라도 되는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며 분풀이를 했대. 저년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지랄이야? 돈으로 키웠지. 돈 많잖아? 호호호호. 영미도 잘 아는 경사의 마음이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시비거리를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대. 나도 고상하게 살고 싶어 이년아. 그래 고상하게 사셔. 무식하게 나무방 불쑥불쑥 들어오지 말고. 영미가 애써 눈길을 맞추어 대며 잘 보라는 듯이 칼질을 했대. 핸드백이 갈기갈기 찢겼었대. 마치 넝마처럼 너덜너덜했대.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었대. 영미의 눈빛은 흡사 미치광이었대. 일부러 경사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본때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대. 다시는 자신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끼어들지 말라며 경고하는 행동이었대. 경사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대. 끼니마다 걱정을 해야 했대. 혹시나 했던 남편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대. 뭐라고 해볼 생각조차도 없었고 고민을 해보거나 걱정하지도 않았대. 가족은 물론 자신을 위해 해줄 능력이 없었고 그를 어사도 없는 잉여 인간이었대. 자칫하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기에 알맞았대. 경사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대. 남들이 꺼리는 일을 골라서 했대. 손가락질을 서슴없이 받기도 했대. 돈벌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대.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미안하고 부끄러웠대. 경사의 양심이 그랬대. 자식들의 까만 눈동자가 애처로워 그만두려고도 했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대. 굶어 죽을 수는 없었대. 대신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식들을 타이르고 윽박질러 교육에 힘썼대. 다행히 영미의 오빠는 잘 따라주었대.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대. 참으로 감사하고 뿌듯하다. 하지만 영미는 딴판으로 살았대. 해지까지도 영미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애가 타고 있었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대. 경사는 영미의 집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대. 엄밀하게 얘기하면 쫓겨났다고 해야 옳다.
영미는 본래 성격이나 기질이 모질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머리가 굵어질수록 주장이 많아지고 이유가 분명해졌다. 특히 이승의 눈뜨고부터는 곧잘 본능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다.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경자는 그때마다 가차없이 제재를 가했다. 영미도 고집을 피우며 반항하기도 했으나 그러다가 말았다. 심지어 구타를 하고 감금을 하여도 이처럼 독하게 굴지는 않았다. 이전하고는 확연히 달랐다. 어찌해 볼 수가 없다.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선다면 이길 수는 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일이다.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이다. 혹시 영미 만났어? 남편 만섭은 토굴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벌써 몇 년째나 살고 있었대. 방 안은 얼굴이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컴컴했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렸대. 경자는 이곳을 1년 만에 찾았대. 여전히 만섭의 얼굴과 몸통에서는 게으름이 진하게 묻어나왔대. 지난번보다도 눈빛이 더 심하게 흔들렸대. 지난번에 쥐어주었던 돈이 진즉에 바닥난 형편 같았대.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대. 남편이 차라리 노름이나 주색 잡기에 빠지기를 바랐대. 돈을 쥐어주며 부추기기도 했었대. 그런데도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대. 아무런 욕심이나 취미도 없었대. 항상 그날이 그날이었대.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고쳐보려고 성화를 대기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대. 걔들 본 지 1년도 넘었다니까? 정말이지? 시키는 대로 해야 제사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 알았어? 남편의 눈빛은 초점이 잡히지 않았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유기견의 눈빛이었대. 알았다니까. 만섭은 경자의 물음에 근성으로 대답했대.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이었대. 빨리 나가라는 눈빛이었대. 돈도 떨어진 것 같은데 돈 좀 줄까? 그러든지. 만섭은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이었대. 경자 때문에 앉아 있어야 하고 대꾸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대. 내 말 명심해. 나 당신 믿고 가. 알았지? 경자는 움막 같은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집으로 드나드는 길이 제대로 분간되지가 않았다. 그동안 바깥 출입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승용차에 올랐다. 그렇지만 남편의 게으른 잔상은 떠나지 않았다. 남편과 상택의 모습이 저절로 겹쳐졌다. 영미의 장례를 생각하니 자신과 혜지의 얼굴이 연거푸 떠올랐다. 화들짝 소름이 돋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 번씩이나 차를 세워놓고 망설였다. 팔자가 대물림 될 수는 없었다. 영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 정도면 절도로 몰 수 있겠어요? 해봐야죠. 경자는 돌아오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드나드는 곳이다. 서로를 잘 안다. 까다로운 일을 곧잘 해결해주곤 하는 사무실이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한 것이다. 영미가 두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다짜고짜 악부터 썼다. 그날 이후 전화 한 통조차 없다가 도끼를 드러내며 사나움을 피워댔다. 고소했다 이거지? 흥? 헤어지지 않으면 콩밥 먹인다고 했잖아. 영미는 툭 하면 경자의 가슴을 뒤집어 놓았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금세 풀어져서 꼬리를 내리거나 애교를 부려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두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대. 얼마면 돼? 내가 줄게.
선현이 말하는 것좀 보아라. 사위인지 뭔지가 니에 비하고 닮아서 지긋지긋해서 그러는데 돈이면 오케이잖아. 이제 와서 무슨 고상함이며 우아함이야? 영미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이었대. 그런데도 빈정거리며 또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대. 너도 너 같은 딸 두어 봐. 사돈 낱말하고 있네. 호호호. 영미의 말투는 사납고 고약했대. 냉기가 철철 넘쳐 흐르며 비웃기까지 했대. 끝간데 없이 가보자는 식이었대. 전혀 용서를 빌거나 화해할 생각이 없다고 했대. 길을 바짝 세우고 있었대. 뭐라고? 상택이 그놈은 너 때문에 신세 조지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그래도 우리는 잘살 거야. 해볼 테면 해보아. 우리는 바본가? 내말 허투루 들으면 후회할 거다. 아마 곧 경찰서에서 부를걸? 엄마나 후회하지 마. 영민은 할 말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대.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일이 없다는 투였대. 말투에 냉기가 흘러 넘쳤대.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대. 마치 폭풍전야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겨냈대. 하지만 경사는 상택을 고발한 일 때문에 해보는 말일 것이라고 판단했대. 하기야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경찰에 끌려갈 수도 있대. 불법을 넘나드는 직업이라서 그동안 주변의 신고와 고발로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대. 그렇게 경찰에 불려간다는 것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대. 엄마가 보냈냐? 혜지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대. 경사의 집 근처에 와 있다고 했대. 영미가 마음이 편치 않아 혜지를 보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대. 반가운 마음이 앞섰기에 대뜸 물어본 말이다. 아니요, 그냥. 혜지의 몸짓과 표정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대. 뒷모습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아가씨였대. 얼핏 보면 육체파 배우처럼 관능적이기도 했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미태가 드러나고 있었대. 요즘 들어 여러모로 부쩍 달라져가고 있었고 영미를 닮아가는 것만 같았대. 애 같았대. 경사는 혜지를 생각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신경이 곤두선다. 할머니 집 모르잖아. 경자가 사는 집은 환경이 좋지 않다. 주택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 영미의 집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밤이 되면 요란한 불빛이 번쩍거리고 취객들로 넘쳐나는 흥등가를 끼고 있고 골목이 깊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탈선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대. 영미가 10대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로 후회스럽지만 여태껏 떠나지 못하고 있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대. 혜지에게는 알려지는 것조차도 싫었대. 행여 하는 생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대. 그런데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이다. 엄마하고 왔었는데, 영미도 엄마라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릴 줄 알았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 여겼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게 아니었대. 영미의 마음이 너무 미웠대. 할머니가 금방 나갈 거니까 제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있어. 알았지? 만약 혜지가 자신의 집 쪽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내딛었다가는 혜지마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대. 마음이 급했대. 한창 바쁠 때였대. 잠깐이라도 자리를 뜰 형편이 아니었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수라장이 되기 쉽상이었대.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했대.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대. 내가 얼마나 커야 엄마를 이길 수 있어?
혜진은 일러준 대로 고개를 숙여리고 앉아 있었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대뜸 꺼내놓는 말이었대. 뜬금없는 얘기였대. 하지만 왜 이런 말을 꺼내놓는지, 왜 늦은 밤에 찾아왔는지가 금세 짐작되는 물음이었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못 써. 엄마도 할머니를 이겨먹잖아.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었대. 어린아이의 눈에도 영미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가 불만스럽다는 말이기도 했대. 혜지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대. 경자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떼를 썼대. 혜지가 생각과 감정을 꺼내놓을 때마다 경자는 몸서리가 쳐졌대. 자신이 쌓아놓은 업보라 생각되었대. 혜지를 달래고 설득할 염치조차도 없었대. 가슴이 마냥 미어지고 아플 뿐이었대. 경자는 잠자리에서 체포되어 왔대. 이런 일은 종종 있던 일이었대. 또 누군가의 신고로 붙잡혀온 것이라고 판단되었대. 그런데 전혀 짐작조차 되지 않은 죄명으로 끌려왔다는 것이다. 흉측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했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내가 누구를 죽이려 했다고? 살인미수죄? 딸이 고소했다니까요? 정말 우리 영미가요? 걔가 왜? 경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경찰관의 얘기를 농담이라고 여겨놓고 반문했대. 그렇다니까요. 나도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경자가 못 믿어와 하자 경찰관은 컴퓨터 모니터를 경자 앞쪽으로 바싹 돌려놓고 동영상을 실행시켰대. 영미와 상태기가 벌거벗은 채였대. 경자와 뒤엉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었대. 그러고 보니 설득하러 갔다가 쫓겨났던 일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대. 경찰관의 말로는 자신들의 성행위를 촬영하던 중에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했대.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동원하여 고소하고 있는 것이었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대. 되돌려 보았지만 어김없는 그날의 장면이었대. 경사는 세상의 밑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보고 겪으며 살아왔대. 웬만한 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대. 그렇지만 영미의 생각이 읽혀지자 해백하고 홍급하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둘이 살게 놔두지 뭐하러 그럽니까? 성인들인데 말린다고 들어요? 얼른 절도를 고소한 것 취하하고 합의 보세요. 경사는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대. 제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 애써 정신을 추슬렸대.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보았대.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대. 자신을 내던져서 엄마를 응징하겠다는 의지이기에 끔찍하기조차 했대. 그년이 그러던가요? 괘씸한 년 같은 이라고. 내가 정말 미친년이다, 미친년. 저런 년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짐승같이 살아왔어요. 경자가 목 놓아 울었대. 여태껏 다른 사람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었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았대. 나약한 모습 자체가 큰 손해라고 여겼대. 슬퍼하는 것도 사치라고 여기며 이를 악물고 살아온 다짐의 날들이었대. 육친의 배신이 틀림없었대. 영미의 마음이 읽혀지자 도무지 참아지지가 않았대. 그간의 마음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 일단은 수습해야 하니 영미 씨를 만나보세요. 경사가 울음을 터뜨리자 경찰관이 안쓰럽게 바라보았대.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꺼내놓는 말이었대. 다행히 모녀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하여 말미를 주고 있었대.
경사의 입상을 해야기려고도 했대. 취하 못해요. 나는 그놈을 기어이 콩밥 먹이고 말 것이니 도와주세요. 아마 영민은 금방 다른 놈을 또 만날 것이니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친구 잡아올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사는 영미가 꾸미고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대. 왜 사람들로부터 악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지도 알고 있었대. 아무튼 영미의 짓이라고 생각하기 싫었대. 영미가 엄마를 무척 싫어하고 반항하기 일쑤였지만 이처럼 사생결단이라도 낼 것처럼 덤벼들지는 않았대. 상태기가 음흉하여 남자에 홀려 앞뒤 분간 못하는 영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싶었대.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대. 혹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취할 생각은 없었대. 경자는 여태껏 한 번이라도 남편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대.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않았대. 그런데 난데없는 일이었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대. 만섭이 혜지의 손을 꼭 붙들고 면회실에 앉아 있었대. 뭔 일이야? 망할 년 같은 일하고. 경찰관이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었대. 표정이 격앙되어 있었대. 경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그득했대. 여태껏 경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표정이었대. 만섭은 아무리 억울하고 기분이 언짢아도 화내는 법이 없었대. 기뻐도 웃는 것을 못 보았고 급한 것도 없었으며 아쉬움도 없었대.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었대. 그런데 달라서 있었대. 얼굴에 분노와 미안함이 번갈아 교차하고 있었대.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흐릿했던 초점이 제법 모아져 있기도 했대. 뭔 말이야?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양반이. 여태껏 남편은 꿈속에서조차도 항상 무겁고 귀찮기 짝이 없는 짐이었대. 그런데 남편의 면회가 반가울 뿐만 아니라 든든하기까지 했대. 미안해, 애비 노릇을 못해서. 그동안 우스개 소리라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대.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대. 남편의 마음이 온유한 햇볕이 되어 가슴으로 순식간에 스며들고 있었대. 그리고 서러움이 와락 밀려 들어왔대. 여보... 왜 이리 약해졌는지 모를 일이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남편이나 자식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대. 여인의 몸으로 약육강식의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대.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면전에 대놓고 퍼부어대는 독종이니 포악하다느니 하는 각가지의 악담과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넘겼던 세월이었대. 아무리 억울해도 남편을 기대본 적이 없었대. 남편의 한마디가 위안이 되었대. 남편의 존재가 마치 천군 만마처럼 듬직하게 느껴졌대.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대. 내친김에 목 놓아 울고 싶었대. 환한 대낮이었대. 현관 밖으로까지 교승이 새 나오고 있었대. 만섭은 일부러 현관문을 요란하게 열어젖히고 쿵 소리 나도록 세차게 닫았대. 하지만 교승은 조금도 사사들지 않았대. 혜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대. 신경이 쓰였을 테지만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꼴이었대. 만섭이 주춤거리며 되돌아 나가려 하자 혜지가 손목을 잡아 끌며 거실로 올랐었대. 할아버지 왔어? 혜지는 아무 망설임이 없었대. 항상 그러는 것처럼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이야기를 해놓고는 만습을 바라보며 방 안의 형편을 재근했대. 만습이 우물쭈물했대.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만습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이끌었대. 만습은 방 안의 모습에 기겁했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대. 하지만 영미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투였대. 불만을 가득 품은 표정으로 느릿하게 옷을 걸쳐 입으며 내던지듯이 얘기를 꺼냈대. 뭔 일이래요? 경자의 반응과 빼닮아 있었대. 방 안의 장면도 자신이 몇 번씩이나 목격했던 모습이었대. 한쪽에서 겁먹은 표정과 눈빛으로 눈치를 살피는 상태의 모습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하는 장면이었대. 지 엄마를 수갑 채워놓고 자라는 짓이든. 아빠가 왜 참견해? 영민은 얘기를 듣고 만습의 갑작스런 방문 목적을 알아차린 듯 했대.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짓떠서 곁눈으로 쳐다보며 토를 달았대. 이 자식이냐?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욕설이었대. 이전과 확연히 달랐대. 말투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대.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대. 만습의 의도가 금세 느껴지고 위협적이기까지 했대. 단단히 화가 난 말투라서 영민은 당황스럽기까지 했대. 그럴듯한 아버지의 표정과 태도였대. 평소와 다르게 욕설까지도 했대. 알아서 뭐하게? 영미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대. 마치 이제 와서 왜 참견하냐며 시비줄로 대답했대. 애써 무시하려는 말투이기도 했대. 저놈이 엄마보다 좋냐? 그런 걸 왜 물어? 알면서? 아니다. 아빠는 모를 거야. 영미의 말투에 불만이 가득했대. 만섭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대. 만섭을 우두커니 세워놓고 있었대. 근 1년 만에 만나는 부녀간의 상봉이었대. 하지만 영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어 어깃장을 놓으며 할 말이 있으면 어서 얘기하고 돌아가라는 태도였대. 내가 모르다니 뭘 몰라? 만섭이 버럭 화를 냈대. 영미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대. 여태껏 가족 누구에게도 관심을 내보인 적이 없었대. 언제나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대. 그런데 만습은 생각을 꺼내놓고 주장하려고까지 했대. 돈 때문에 아빠는 남자도 아니었잖아. 결국 쫓겨났고. 나는 엄마하고 달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아. 영미는 더 심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참는다는 표정이었대. 영미가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불평불만이었대. 만섭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대. 하지만 영미가 막무가내로 반응하고 있기에 경자가 애처롭고 불쌍했대. 엄마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어. 만섭은 처음부터 막살지는 않았대. 제법 이런저런 꿈을 꾸기도 했대. 계획을 세워 노력하기도 했대.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대. 갈수록 노력보다는 요행이 바래졌대. 심지어는 극단의 선택마저도 번번이 차질이 빚어졌대. 바로 그때 경자를 만났대. 경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되지 않을 만큼 사나웠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었대. 결코 경자가 여자여서 만난 것이 아니다. 배가 고프고 잠잘 곳이 없어 만났을 뿐이었대. 나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었어. 웃음 팔고 몸 팔아서 아유 불결해. 엄마처럼 더럽게 살지 않아. 나는 이 사람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뭐야?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떻게 엄마가 너를 키웠는데?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망할 년 같으니라고. 만습은 저절로 욕설이 터져나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미의 뺨과 머리통을 힘껏 후려치고 말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손찌검이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했다.
더 때려봐. 겁먹을 줄 알아? 나도 그냥은 취하 안 해. 영미가 벌떡 일어섰대. 고개를 숙이고 머리통을 들이밀었대. 고래고래 악을 썼대. 그러고 보니 경사의 젊은 모습이었대. 막무가내였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대.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경사의 모습이 분명했대. 처음에는 불만을 품고 고쳐보려고도 했었대. 물론 마음뿐이었대. 그렇지만 금세 그럴 수 없음이 느껴졌대. 겁이 더럭 났대. 해지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눈에 띄었대. 손녀가 안쓰럽고 걱정되었대. 만섭은 해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경사가 아니던가. 그런데 왜소하고 헐렁해 보이기까지 했대. 물론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했대. 마주하여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대.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대. 설령 무시를 당하더라도 만섭은 경사의 코앞에서 남편과 애비 노릇을 해볼 참이었대. 좋다고 하는데 만습은 그야말로 용기를 다했대. 물론 경사가 길길이 날뛸 것이고 결국에는 불똥이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붙을 것이라고 짐작했대. 하지만 영미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라도 나서야 될것 같았대. 실랑이를 벌여볼 생각이었대. 뜯어 말리라고 했더니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이라고 하는 얘기야. 부탁한 내가 미친년이지. 죽었으면 죽었지. 그놈은 안 돼. 경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였대. 단호했대. 더 이상 얘기를 했다가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대. 하지만 만섭은 달랐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대. 그래서 한마디를 더해보는 것이대. 왜 그리 상태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순해 보이고 괜찮던데. 그게 순한 거야? 바보지. 내가 혜지 애비에게 빌었어야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막았어야 했다고. 혜지 애비는 성깔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제 발등에 불은 끌 놈이었어. 혜지 아버지와 영미는 혼인신고를 마친 정식 부부였대. 비록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소꿉놀이 하듯이 살다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대. 하지만 사위임은 분명했대. 제법 사위 노릇도 했대. 영미가 뜨거운 피를 주체하지 못했대. 결국 이혼을 했지만 혈기를 부리며 몇날 며칠 동안이나 떠들썩했대. 그 뒤로도 한동안 시끄러웠대. 경자에게 가정 교육을 잘못시켜 벌어진 일이라며 고래고래 악을 써서 따졌대. 혜지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었대.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해? 경자의 반응이 의외로 나긋나긋했대.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대. 어떤 때는 불똥이 옮겨붙어 날벼락을 맞기도 했대. 그런데 비집고 들 틈이 보이는 것 같았대. 그래서 한마디를 더 보태보는 것이다. 당신이 이래서 그놈이 싫다니까? 경자가 버럭 화를 냈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만섭을 쏘아보았대. 마치 뺨이라도 후려칠 기세였대. 만섭은 경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었대. 애먼 자신을 끌어다 엮는 것이 불만이었대. 하지만 경자의 불만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이 느꼈었대. 가슴이 벌렁거렸대. 조금 전에 가졌던 의욕마저도 수그러들었대. 고개가 저절로 떨구어지고 눈빛이 무너져 내렸대. 경자는 만섭의 모습을 예상했다는 듯 목청을 더 높여 말을 이어갔대. 사내 새끼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야.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먼 산이나 바라보고 있다니까. 텔레비도 안 본다고. 만섭은 상택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대. 영미의 품으로 숨어들던 상택의 마음도 금세 읽혀졌대.
상택의 눈빛과 표정도 어디에선가 본 듯했대. 경자의 불평을 들어보니 행동 거짓말서도 닮아 있었기에 경자의 말 뜻이 금세 이해되었대. 그래서 그런지 만섭은 경자를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대. 입술을 오므라뜨리며 곁눈으로 눈치를 살피려 들었대. 내가 시킨 대로 영미 때려보았어? 그놈이 아무 말도 못했지. 그것 봐. 그런 놈이 처자식을 간수할 수 있겠어? 그놈이 왜 간섭하느냐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아. 당장 내 사위라고 두 손 들어 환영할 거야. 나는 당신 하나로도 지긋지긋해. 자신의 짐작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느라 고개를 수그린 만섭을 다그쳤대. 시선을 억지로 맞추어내며 동의를 구했대. 내 팔자도 엄마를 닮아서 휴. 경자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살려놓고 연거푸 한숨을 내쉬고 있었대. 경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대. 어느 날 철이 들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움막 같은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 매사를 귀찮아할 뿐이었대. 하루 종일 넋이 나간 듯 멀거니 앉아 있었대. 엄마는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곧잘 얻어맞았대. 그런데도 을에 그러려니 못 본 채 할 뿐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도 없었대. 지금 되돌아봐도 진절이 처지는 아픈 과거다. 상태기 놈은 영락없는 당신이야. 해지도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 일어나 봐. 애 같아 죽겠어. 자식 걱정 애 같아는 엄마가 분명했대. 그러고 보니 피눈물은 여태껏 심장에 고여놓고 있었대. 만습을 억박지르는 것이 아니었대.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이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놓고 말 거야.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어. 내 대해서 끝나야 해. 여보, 그러니 좀 도와줘. 하지만 만습은 끝내 무기력했대. 경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미와 상택은 혼인신고를 마쳤대. 부부의 자격을 이용하여 대응하려 그랬다고 했대. 상택을 절도로 몰아가고 있는 경자의 고소 전략을 무력화시키려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서둘렀다고 했대. 영미가 압박을 가해왔대. 경자가 마음을 바꿔야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영미의 목청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대.